일찍 나왔는데요. 제가 가려는 이제 치과는 여러 가지 호주 이제 사보험들 중에서 메디뱅크, 부파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제가 가입되어 있는 부파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치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비용면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정보가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검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비용적인 면 그리고 호주의 치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이 치과 사실 제가 처음 와보는데 어디냐? 어제까지 엄청 습하고 계속 비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쨍하네요. 하늘 너무 예쁘죠? 날씨 정말 좋아요. 지금 시간을 딱 맞춰서 왔는데 갈게요. Hello. Hey, how are you? I have appointment 9:40. So we could choose one of these because Yep. it's your first visit and there's another side. All right, thank you. 폼을 쓰라네요. 이 멤버십에 가입돼 있고 이곳이 거기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얼마를 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얼마를 많이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Total cost of today's treatment, and this is how much your health fund covered. Yeah. Your original out of pocket would have been that, but we discount that difference today, so there's nothing to pay. Really? Yeah. So I'll get you to sign down the bottom there. Yeah. Wow. 오늘 치과 치료 받은 게 원래 그냥 비용을 내면은 엑스레이도 많이 찍고 뭐 다 했기 때문에 397불이 나왔는데 원래 보험으로 커버되는 게
282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냈더니 115불이었는데 처음 온 환자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나왔습니다. 와. 제가 오늘 받은 치료를 만약에 보험 없이 그냥 일반 치과에서 받았다면 그냥 클린하고 체크업 하는데, 그러니까 스케일링하고 엑스레이 찍고 체크업을 하는데 397불 정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이 가입돼 있으시면 한 110불 정도 내시는 건데,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돈을 안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